지금 우리 빠지면서 지금 수녀님도 떠올랐어. 네, 어제 PD수첩에서는 민식이법, 혜인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과 험난한 입법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모들의 속은 그야말로 문드러졌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도 남아있습니다. 박건식 팀장과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 이거 만들자고 사실 부모들이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국회에서 회견하고 의원들한테 무릎 꿇고 울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이 법안들이 법안들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부터 먼저 좀 보고 네, 봅시다. 역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 11일이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이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네,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예.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그전에 5월 달에는 이 노란 차를 타면 보통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축구 클럽의 차량을 타고 가던 8살 태호와 유찬이가 네. 차량 사고 일어나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 2017년 10월 달입니다. 과천 놀이공원에서 네. 이 주차장이 약간 경사가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주차장에서 4살 하준이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입니다. 무려 3년 4개월 전인데요. 네. 그 어린이집 하원을 하는 길에 이렇게 차를 기다리다 서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SUV가 굴러오면서 어린아이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네. 외상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뒤늦게 병원 옮겨지면서 숨을 줬는데 장기 파열이 다 일어났던 겁니다. 이 아이가 혜인입니다. 네, 혜인인데 4살짜리 어린아이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가장 나라의 소중한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너무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무심했던 게 아닌가. 사실 이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일 그렇습니다. 뿐이지 어린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또 학원 가다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내 아이 같은 부모 죽음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국회로 찾아간 거였고요. 네. 그래서 예방도 하고 어른들이 어린이들 다 더 보호하는 마음을 좀 갖게 만들자. 이걸 법으로 좀 만들자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런 어린이의 안전보호법들인데 법안들의 내용들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지금 뭐 일어난 법들인데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그 스쿨존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CCTV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쿨존이라는 간판 표시가 없는 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자는 법안과 예방을 위한 거군요. 예,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좀 가중처벌하자는 법 두 가지가 동시에 맞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준이법은 이 경사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차가 일어난 사고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고인목을 설치하자 주차장 관리자들이 네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혜인이법 같은 경우는 끝으로 보면 멀쩡할 수 있는데 장기 파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린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반드시 신속히 응급 처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리고 한의로만 보지 말고 그렇습니다. 일단 데리고 가자는 거죠. 네네 어린아이는 네.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한의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안에 한의가 네. 있었는데. 선생님이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안에서 죽는데 차량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네. 또 보호자들이 반드시 동승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태호 유찬이법은 이 노란색 차는 다 정말 안전장치가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유치원이나 이런 공식기관들은 되지만 축구클럽이나 이런 데는 안 되니까 네. 어린아이가 타는 모든 노란 차량은 공식적으로 뭐 안전장치, 여러 가지 보호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자.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자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법안들 뭐 사실 어렵지 않은 법안들인 것 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은 드는데 국회에서 네.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국회의원들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다른 사건을 취재했는데요. 네. 국공립 유치원 문제를 취재할 때 다 국공립 유치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경기도 어느 지역을 갔더니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할 예정지가 전부 경로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어린이는 표가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표가 되지만. 네. 네.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표에 민감하신데 네. 제가 봐서는 정말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다양하게. 부모들도 다 표인데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볼 땐 당장의 이익이 되는 표가 더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이들 어린이 생명법 외에도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순위에서. 예, 전체 숲에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있고 또 당의 정책에서 보면 네. 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우선 법안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법안이 만들어지면 해당 법 상임위로 가야 되거든요. 네. 상임위에서 가면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걸 법안을 검토해야 돼요. 제대로 된 건지 안 그래야 됐는지. 회의에 올라가는 거죠. 그 일을 또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검토를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통과해야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요. 그 회의를 통과해야 마지막 본회의까지 가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수층까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만 또 유독 살펴볼 수 없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 관심을 못 받던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이 결정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였다고 하는데 관련한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거의 관심 없었고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나 아니면 그냥 전화 다 꺼놓고 그랬는데 국민과의 대화 딱 하면서 대통령이 민식이법과 아이들 어린이 생명안전법 그걸 딱 워딩으로 딱 짚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뉴스 속보 같은 걸로 스쿨존 지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엄청 압박을 느끼는 거죠.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장을 네네. 바짝 했다는 네네. 얘기인데 이게 저도 사실 이 방송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첫 질문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직후에 뭐 당정 협의가 바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당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네. 빨리 대책이 마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네. 그럼 그동안 여야 여당은 뭐 했느냐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나서야지만이 네. 화들짝하고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비난 또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부랴부랴 움직여서 어저께 본회의에서 결국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통과됐습니다. 네네, 민식이 부모님이 직접 이제 국회 본 회의장에서 네네.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안들이 다섯 개 정도 됐습니다. 예예.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다 뭐 상임위나 이런 데 묶여 있죠. 아직까지 뭐 그렇습니다. 한자로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이 회기가 지나면 다시 폐기됩니다. 아,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의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버스 범위 및 동성보호자 탑승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부 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지금 방대하고 관련 유치원을 비롯한 다섯 기관의 재정적인 부담과 방위 다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부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리고 비용 얘기를 합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요 민식이법 네. 이런 경우는 네. 이해 당사자 상대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는 네. 영세한 뭐 축구 클럽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또 영세한 어떤 학원도 있고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그 입장에서 거죠? 보면 사립 시설들에서 보면 이게 또 교사를 네. 또 채용을 하거나 또는 안전 CCTV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어떤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쪽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반발하는.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자, 이해 당사자가 있다고 보니까 민식이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통과가 더 어려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네. 특히 이제 게시판 등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민식이법이요. 네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네. 뭐 CCTV를 뭐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견이 없겠습니다만은
가중처벌하는 부분. 네네. 아이가 나오는 걸 못 봐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중처벌을 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독소조항이다? 이런 의견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편집이 끝나고 네. 10시 반쯤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희 옆자리 두 청년이 민식이법을 가지고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하더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하거나 네. 또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만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스쿨존을 만들어놓고 똑같이 처벌받는 게 온당하냐.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조금 더 네. 강하게 처벌되어야 되지 않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옆에 뭐 불법 주차 같은 게 많이 돼 있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는데 정말 나의 어떤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게 좀 억울하지 않느냐는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네. 되돌아봅시다. 스쿨존이라는 것이요. 네. 어린아이 특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는 직진 성향이 있습니다. 네. 앞에 부모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면 그냥 뛰어갑니다. 옆을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쿨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30km 이하 서행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스쿨존에서 30km 이하를 지키는 차량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온 이야기처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정말 불법 주차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순서이겠고요. 네. 그런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이 완전히 그 3년 이상이 아니고요.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아마 이렇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이거든요. 그런데 네. 스쿨존은 이걸 조금 더 강화해서 죽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이고요. 다치게 되면 다릅니다. 다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다치게 되면요 좀 많이 처벌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법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를 가지진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법안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제 통과된 법안입니다. 네. 네. 어쨌든 가족들은 정말 그동안 두 법만 우선 통과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수정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이면 3년이고요. 네. 네. 자, PD수첩 오늘 오후 5시 25분에 재방송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